유일한 감독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오신 소감은 조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뭐 사실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제가 이제 돼지왕이라는 작품을 부산국제영화제 상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영화를 시작을 거의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 한동안 많이 못 왔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인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사실은 뭔가 영화제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위기 부산국제 영화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되고, 또 작년에 또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렇게 관객들이랑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아, 맞아. 내가 영화인이었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게 올 때 와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좋고, 관객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좀 감격적인 마음이 지금 많은 분들 보시면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들께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노아인 배우님 어제 규일영화상 남주현 선수랑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노아인 박수하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제 시상식보다 더 많은 축하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보신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고 예고편 클릭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어떤 역할을 연기하셨는지 못 보신 관객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종의 종교단체, 신의 발자취를 찾는 영구단체 세질리의 수장, 의장을 맡고 있고요. 뭔가 신비롭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지옥이라는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프레이밍을 해서 좀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도 여쭤볼게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아주 뭐랄까요? 도발적이라고 할까요?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지옥이라는 컨셉, 천국이라는 컨셉, 선악의 컨셉을 다루는 작품들은 많지만 지옥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 연성원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그리신 건데 어떻게 흘러가려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했던 것 같고 그중에서 편하게 사위 종교의 어떤 대장 같은 역할입니다. 감독님 소개를 해주셔서 그냥 며칠 고민하는 척은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 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보신 분들은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못 보신 분들은 요한님 설명대로 사이비 종교의 구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갓 이제 부임한 대학 강사 같기도 하거든요. 전혀 다른 느낌의 교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준 배우님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배우들과 앙상블 속에서 김현준 배우를 본다는 게 되게 기쁜 경험. 캐릭터이고요. 끝까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를 인간다움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투쟁을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유한 씨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데 바람이 너무 기분 좋은 바람이 너무 오늘 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정민 배우님이 아마 이번 부산국정에서 가장 배우, 바쁜 배우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무대에서 연출자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배우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일정이 많으셔서? 아니요, 즐겁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맞죠? 역할에 정진수 의장이 만든 세질리에라는 종교? 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언론인 어떤 PD 역할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진아 배우님이 이번 작품에서 백정민 배우님과 무려 부부 연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감독님 책 주셨을 때 어떤 연성과 감독님의 또 다른 세계관을 볼 수 있다라는 누구보다도 좀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값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기라는 제목이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대본을 보면서도 정말 몰입이 잘 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껴서 정말 이 작품에는 참여를 안 하면 후회가 되겠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기쁘게 참여를 했고 현장에서도 일단 선배님들께서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 기운을 많이 얻었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이런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값진 마음으로 촬영장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부산국제영화제 공개버전에 언니라 배우 이야기 많이 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대감만 저희가 계속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희춘 배우님이 사실 이 작품에서 되게 액션 연기를 많이 소화하셨잖아요. 좀 힘든 연기를 이 친구를 봤는데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액션 그냥 그 지옥의 사자한테 한 방 막 뻗어 뻗고 아니 그 액션이 다른 작품들보다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지옥의 사자가 등장하거나 지옥의 사자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막 어떤 액션의 스킨십이 있는데 이제 보통 어떤 인물하고 액션 영화를 할 때는 뭔가 서로 투닥투닥 거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의 사자는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제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액션보다는 리액션을 보는 리액션. 네. 리액션은 뭐 제가 잘하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클립에서도 나왔는데 약간 새카만 타노스 같은 애들이 계속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아마 큰 스크린 보시면 더 그 느낌이 실감이 나실 것 같고 뭐 혹시 이제 공개 후에 안방에서 보시더라도 가능한 한 좀 큰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실감을 좀 더 체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윤 배우님, 사실 저희가 도윤 배우님을 제일 먼저 인지 있게 받아들였던 거는 아주 무서운 영화였었잖아요. 구성에서 저희가 또 있었었는데 이번 작품은 또 다른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제안받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 여러 이러한 작품에 여러 이러한 캐릭터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중에 웹툰으로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었고 이게 막 어떤 시각적인 공포라든가 되게 심리적으로 무섭고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이라고 이런 공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원하고 싶다. 여기에 참여를 꼭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어떤 역할을 맡으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실계의 신자이자 또 추종자이자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기능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S는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잘 못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소개를 듣고 나서 김도윤 배우님의 임팩트 있는 연기들을 잘 찾아보시면 어떤 유쾌함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좀 다시 하기 싫거든요. 힘드니까 유쾌한 부분이 아주 크시고 현장을 재밌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채팅의 댓글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아요. 재방송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는 배우님들도 어떤 의견들, 어떤 시청자분들이 주셨는지 나중에 뭐 확인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아인 배우님 역할과 계속 대립하는 역할의 변호사 역할이시잖아요. 아마
처음 호흡을 맞추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연기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다른 배우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있는 배우분들을 실제로 다 처음 만났어요. 네. 그죠? 네, 다 처음 보는 배우분들인데 언젠가 한 번쯤 만날까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던 배우분도 계시고 아 전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런 연이 닿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신데 저는 이런 조합을 만들어내신 감독님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아인씨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하는 말 같죠?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배우예요. 진심 같아요. 완전 진심이에요. 정희씨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그래서 아인씨하고는 사실 그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시연을 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호흡을 딱히 좋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이 없고서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호흡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그런 아쉬움이 더 많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두 함께 같이 멜로를 찍는 그런 날이 나도 딱 맞춰서 자신 있어요. 집단 멜로는 집단 멜로가 저희 오늘 여성분들 집단 멜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목 회샷. 회샷. 네. 그 박정민 배우님은 여기에서 또 여성원 배우 처음 호흡을 맞추신 건 아니잖아요. 예, 영역이라는 거죠. 네, 이번에 또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이 있었던가요? 다른 느낌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여성원 배우님 되게 좋아해요. 유쾌하시고. 안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근데 읽었을 때 아 감독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제가 감독님을 봤을 때 감독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뭔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게 대본에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고 그런 면에서 촬영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이 또 연출자기도 하시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연출자로서 봤을 때 훌륭해요, 훌륭해요. 예. 최고, 최고. 연출자로 봤을 때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저의 장점이요? 저도 촬영을 굉장히 빨리 끝내고 네. 진아 씨한테 질문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원진아 배우님 아마 촬영하시면서 이 작품이 완성했을 때 보고 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연기도 연기지만 이제 후반 작업이나 또 컴퓨터 그래픽의 비중이 워낙 높은 작품이어서 완성된 작품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고 그래서 봤을 때 정말 책에서 느꼈던 그 충격적인 그런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안 봤던 걸 본 것처럼 되게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아 그리고 제가 이런 장르의 작품은 처음 하는 거여서 뭐 이런 괴물들이라든지 천사의 형상 같은 건 어떻게 표현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독님께서 중간중간에 살짝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그랬던 것들이 되게 영화 아주 잘 묻어난 것 같아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보면서? 약간 무서운데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서운데도 계속 감추면서 보게 되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잘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 정도 해도 충분한 어떤 그림이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위안이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장점이 고마움이 많은 감독님이시죠. 그러고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양준 배우님이 가장 부산국장들이 먼저 찾으셨던 선배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국 국민영화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꽁파리의 감독님이자 주연 배우 이 자리에 오셨었잖아요. 아마 또 연출작을 기다리는 팬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뭐 작업하신 게 있다거나 계획 중에 계신다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상처입니다. 12년 전이네요. 12년 전 첫 연출자 갔거든요. 그때 엄청 환대를 받아서 되게
그게 아주 신기했던 체험이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그 한 작년까지 한 7년 정도를 시나리오 썼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좀 잘 안 돼서 이제 그 작품, 7년 쓴 작품 그냥 포기했고, 사실 쉽진 않죠. 7년 동안 그 쓴 걸 이제 접는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열심히 또 연출도 해야죠. 연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연기와 연출을 같이 하는 이제 뭐 배우이자 감독들이 병행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연상 감독님 작품 이렇게 할 때는 연상 감독 연기에 이제 치중을 하고 뭐 나머지 시간에 연출을 하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이제 글 열심히 쓰고 연기 열심히 하고 두 개 다 잘해서 부자 돼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으면서 잘 잘 살죠. 우리 김동윤 배우님은 사실 그 지옥에서 선보였던 연기가 되게 많이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사를 외우는 게 첫 번째 숙제였고요. 너무 길고 더군다나 이걸 이제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찍어야 됐기 때문에 그 대사에 대한 압박을 좀 뭐 연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고요. 그냥 이번에는 이 캐릭터는 뭔가 에너지로서 한번 그 에너지를 계속 표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텐션이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연기여서 딱 끝나시고 나면 짐 빠지고 이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목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아, 목 관리요? 목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끝나고 나서 이제 방어 시세를 조금 줬죠. 성우 감독님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또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쉬지 않고 이어서 할 수 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작품을 보여주시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틈만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많이 쉬거든요. 사실은 많이 쉬고요. 뭐 7일이면은 주 5일로 일을 하고요. 이틀은 쉬고 촬영을 할 때는 심지어는 주 4일, 3일을 쉬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되게 일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나가서 그냥 5시까지 일해요. 5시까지 일하고 5시 되면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냥 계속 뭘 해요. 뭘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쓰고 다시 딱 되면 이제 놓고 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 애니메이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일을 오래 해야 되니까 이제 옛날에 인디 단편 애니메이션 할 때는 집에서 혼자 하거든요. 혼자 하면은 혼잡을 정해요. 아마 내 침대는 집이고 여기 책상은 직장이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걸어가면 출근이다. 그게 뭔가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이 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 작업할 때부터 좀 그런 거를 좀 버릇을 들여놓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를 막 하루 종일 생각하진 않고 그냥 딱 일하는 시간만 생각하고 퇴근하면은 딱 집에 갑니다. 굉장히 자기관리가 뛰어난 워라벨이 훌륭한 자기관리가 뛰어나다고 하기엔 제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있어요. 양희준 감독님 어디 가셨어요? 양희준 감독님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십니다. 네,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운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축하합니다. 네, 이제 완전체가 다시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마지막까지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인배님이 그 커버 촬영하신 국산국제영화제 그 마리큐레를 혹시 다들 보셨나요? 저는 그 인터뷰 보면서도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를 느꼈었는데 화보도 굉장히 멋있지만 인터뷰 보면은 정말 처음에 작업하셨던 영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영화도 굉장히 우리나라 독립영화 역사에 중요한 독립영화고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추억하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사실 참 배우 생활하신 지 되게 오래되신 거고 지금 생각해서 그때 그 작품 떠올리시면 어때요? 왜냐면 그 작품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첫 영화였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제 첫 영화였고, 제 첫 영화를 본 곳이 부산영화제였어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은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막 어떤 내 안에 생겨나는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영화를 계속 좋게만 추억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그 작품을 다시 보기로 봤는데 너무 이상하게 연기를 해서 연기가 너무 못해서 연기를 크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좀 제가 나 그때 괜찮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정말 형식적이고 막 아무런 기술도 감정도 뭣도 없는 그런 연기를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이게 내가 내 스스로 항상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착각 속에 빠질 때도 많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 스스로도 좀 더 칼날같이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고객님이 엄격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은 이 작품을 다시 찾아보면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성의 출연이라는 거에는 공감을 할 수 없을 굉장한 연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팬분들은 다 찾아보셨겠지만 못 보셨다면 진짜 싱그러운 유아인 배우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니까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배우님은 저희가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로 만난 지는 되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